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빛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우리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병들고 죄를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주님을 나의 목적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시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불붙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명단을 보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환우들과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과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환우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주님 앞에 놀라운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희영, 김나연, 김봉수, 박미양, 박은혜, 이영선, 임희연, 조재숙, 김나연 사모님까지 주님께서 친히 각자의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들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강지연, 김둔민, 김선아, 노현우, 박성준, 박정아, 박정인, 박하원, 안태윤, 이용성, 정재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욱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자녀들의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속히 돌아와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아인하우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크신 은혜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인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린 나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 믿음의 본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아인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그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짐이 풀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는 예배 주님의 새 일이 행하시는 예배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이 이 예배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참된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손앞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보다 귀하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
주님의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힘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세일을 행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하나님 무너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또한 천심으로 주의 이름을 찾으며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들이 아닌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계량불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시간에 소망 나의 모든 것.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모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방법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모하기로 또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선한 마음 창조하셔서 하나님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대답을 해 주시나요? 네. 다 질문만 하셔서. 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를 지나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다들 환하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잘 쉬고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 잘 이렇게 뵙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인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인교회 오늘 첫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일어나 주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저와 뒤에 목양실에서 만나고 교제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인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사항 우리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인교회 우리 계속적으로 목요 밤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임이 잘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자리 잡은 후에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 인천에 우리 훌륭하신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한 번씩 초빙하여서 우리가 부흥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만 뵙던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 시간에 모셔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예배하며 우리도 그 철야 예배를 한번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인교회는 다음 세대 예배를 2시에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있습니다. 토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아인교회 소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께서는 토요일에 집에서 누워 계시지 마시고 꼭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청년 모임도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있으니까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참석하고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인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교회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귀한 헌신으로 또 오보에로 또 바이올린과 또 피아노로 우리 기도의 연주를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오늘도 듣는데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아인교회 이제 다시 전도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가시죠.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전도 모임이 전도팀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에 마음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이셔서 우리 기도회 후에 우리 함께 전도하러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임 편지함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방과 뭐 기타 중보 기도 제목 또한 상담 요청 등 여러 가지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영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도님들도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도님들 두 분이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 영어를 배우면서 우리 선교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셔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간단한 기초 영어 회화입니다.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게 오늘 큐티가 새로 또 나왔습니다. 기쁘시죠? 네, 네, 기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실 때 꼭 한 권씩 다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 주셔서 10월에 꼭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한 아인교회 우리 중보기도 요청 있습니다. 우리 교재 및 공간을 위해서 우리 컨테이너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도록 또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소생되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살려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KBS에서 지역의 사생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대구편이었는데 대구 동성로라는 그 곳에서 공인사라는 시계 수리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시계 수리점인데요. 거기에 박준덕이라는 어르신께서 74세신데 그 가게를 운영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진짜 엄청나신 분인 거예요. 시계 수리를 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장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60년을 시계 수리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계 수리를 배우고 60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수리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실력으로는 제1인자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동양인 최초로 영국 시계협회원이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 등급의 급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세계 최고 급수는 전 세계에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시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시계 이제 가장 유명한 스위스에서도 일본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포기하는 시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품 시계 브랜드들에서 더 이상 부품이 없어서 기술이 안 돼서 너무 낡아서 복구할 수 없고 고쳐낼 수 없는 시계들을 그 CS팀에서 다 포기한 시계들을 이 명장 박준덕 어르신께 가지고 오면 이 어르신께서 고칠까요? 못 고치실까요? 다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그 대구 골목의 작은 가게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유럽, 뭐 모든 거기에 있는 시계를 아버지께 또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분들이 이 시계를 고치려고 여러 곳을 찾다가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대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어르신께서 다 고쳐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100원짜리에 한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톱니바퀴 같은 것도 더 이상 이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제 생산되지 않는 부품들도 이 어르신께서 현미경을 보시면서 그 쇠를 깎는 기계로 그 톱니를 직접 다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시계 어떤 스위스 어떤 명품 브랜드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 어르신께서 만든 부품은 그 회사의 정식 순정 부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와, 전 이거 너무 놀라웠습니다. 뭐 롤렉스든 뭐 파텍 필립이든 상관없이 어느 브랜드든 이 장인께서 만드신 부품은 그 회사의 정품, 순정 부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본인들 회사에서 부품을 만드는 분들보다 더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순정 부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음이 참 울컥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님이 시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생전에 남편이 차던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남편이 죽은 뒤로 이 시계라도 다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살릴 수는 없으니 시계라도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낡고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이 장인께서 이걸 보시고 아무리 고치기 어렵고 일이 많이 밀렸어도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돈이 되지 않아도 그 입에서 절대 이 시계를 고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어떻게든 다시 심장이 뛰게 해줘야지. 어떻게든 다시 시계가 흐리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계를 결국은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 있는 분들은요. 무료로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할머니께서 그 시계를 받고 그렇게 우신대요. 내 남편이 생전에 차던 그 시계가 다시 초침이 흐르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걸 보는데 그 어르신이 참 멋지더라고요. 참 실력도 대단하시지만 내면의 마음도 참 따뜻하시고 참 귀한 진정한 장인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계뿐 아니라 악기도 그렇고 다 부서지고 소리가 안 나는 그 악기들을 장인들이 고쳐내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어딜 가도 고치고 싶은데 고쳐주는 데가 없어요. 어딜 가도 안 된대요. 끝났대요. 폐기하래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아니다. 내가 이걸 고쳐주겠다. 다시 살려주겠다. 다시 소생시켜주겠다 하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몸에 암이 걸리고
불치병에 예를 들어 걸렸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료진, 어느 병원을 갔더니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고쳐주겠다, 고쳐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신 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그게 최종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가 끝난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그 예전의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시계 초침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고장나고 깨지고 낡고 부서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이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뭐 내 삶이 여기서 뭐 그냥 고만고만 할 것 같고 더 이상 더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막막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낙심이 들 때에, 그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손대시면 그 모든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우리의 믿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소망 없어 보이고 버려질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음란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중적이지 마, 내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라, 너희들 안 그러면 죽어, 망하는 거야, 다 끌려갈 거야, 포로가 될 거야 했는데도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사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살던 길을 계속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남유다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끝장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했는데요.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끌려갔죠. 엘리트들, 지식인들, 귀족들 다 끌려갔습니다. 2차 침공 때 유다 왕이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고요. 권세 있는 자들, 용사들 다 끌려갔습니다. 지도자들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오늘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2차 침공 때 끌려간 거예요. 다 박살이 났습니다. 나라가 아주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다 부서지고 불타고 다 뺏겼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예물들, 기구들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성에 있던 보물도 다 뺏기고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뺏겼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노인들, 그리고 다친 이들, 병들고 늙고 힘없는 자들, 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소망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도 예루살렘 제사장이었는데 이때 끌려갔습니다. 25세의 나이에, 20대 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5년 뒤에 포로지에서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로, 선지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고향, 어찌 이렇게 되었나? 다 끝장나버렸다고, 우리나라는 다 소망이 없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이젠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다 마른 뼈들같이 죽고, 군대도 없죠, 나라에 젊은이도 없죠, 돈도 없죠, 주권도 없죠, 땅도 없죠, 왕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들의 후손인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최종 망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가 맞나요, 아닌가요?
그 골짜기 이름이 에스골 골짜기 맞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헷갈려서 이제 에스골 골짜기가 그 마른 뼈가 있던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에스골 골짜기는 스펠링도 다르고 원어도 다르고 포도란 뜻입니다. 그 열두 정탐꾼이 갔던 곳이 에스골 골짜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하대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뼈가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보여준 것이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아주 수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뼈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밟으면 바스러지는 그 뼈밖에 안 남은 상태. 그게 남유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생명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참한 너희들의 모습.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만이 가득한 소망 없는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우리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인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여기 앞에 PPT에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에스겔과 똑같은 장면 보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지 않겠나요? 냉랭하고 요동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뻗치고 앉아있으며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경멸하시고 뭘 끊기 원하시는지 어떤 게 내 삶의 마른 뼈처럼 보이시는지 그거를 미리 점검하고 잘라내고 싸웠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시체들이 있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죽었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죽을 수가 있나요? 네 있어요. 주님이 사대교회 보고 죽은 교회랍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사대교회는 너무 부유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장 2절에 나오듯이 온전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하듯이 성도들이 마땅히 입어야 될 흰 옷을 입지 않고 더럽힌 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세상과 문화에 섞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화려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남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또한 우리 아인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절대로 받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남들이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교회에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의 심장이 뛰는 교회는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는 돼야죠. 꼭 그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직이 살아있는 교회, 또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아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사대교회도 다 죽었다는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미 교회가 심정지가 왔는데요. 호흡이 멈췄는데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암담한 현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다 죽어버린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37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대답인가요? 좀 애매한 대답이지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까요? 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까? 왜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냐고 왜 물어보실까요? 주님이 살려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려낼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무덤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무덤 속이 캄캄하죠. 빛도 들어오지 않고 희망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춥고 습하고 벌레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내가 그 무덤에서 끄집어낼 거다. 너를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그 영광스러운 고향으로 보낼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성벽을 세우게 할 것이고 다시 옛 영광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저를 일으킬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죄악, 형편없는 삶, 나약한 모습, 그 죄 가운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나의 이 정말 부족한 믿음과 신앙,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내 모습인데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너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손댈 것이다. 너를 일으키고 너를 살려낼 것이다.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잘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 질병 때문에 오래 고통하는 그 사람, 주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보다 암담한 상황보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셨나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근데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거예요.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방 뿔뿔이 흩어져 있는 뼈들이 각각 자기의 짝을 찾아가 움직여 소리 내면 맞춰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위에 조직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언가를 그 말씀이 꽂히면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마른 뼈에게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까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월에는 정말 큐티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먼저 삽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주위의 이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말씀이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는 맞춰지고 조직은 생겨나고 살은 돋아났지만 그건 빈 껍데기예요. 그 안에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왔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처럼 동일한 단어입니다. 루아흐가 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9절을 말씀해 이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과 원어에 보면은 살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슬레인이라는 단어라서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찢겨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시신들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강한 군대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살당했던 민족이었지만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들어올 때에 우리는 거룩한 군대로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120문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체험했을 때에 우리는 이 에스겔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인교회가 그 군대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 부탁을 설교 때 기억나시죠? 제가 신방을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생명의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가 사실 아니었고 진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자마자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겠다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겠다는 감사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갑자기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신방을 연결해 준 우리 성도님이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저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이제는 신방도 가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연락도 받지 않고요. 그냥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여기와는 다른 먼 도시였지만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우리 간사님과 또한 우리 가정, 한 가정의 성도님 부부와 함께 그 영혼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유일하게 그의 행방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미 천안에 갔다는 겁니다. 천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이 무슨 동네도 아니고, 여러분 천안시 무슨 돈까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천안에 있다는데, 여러분 옛말에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그 영혼을 만난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알았어요. 가서 만날 확률이 없다는 거, 0%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안으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7시인데 천안 다시 도착하면 8시예요. 그런데 그 넓은 천안에서 그가 어디에 있을 줄 모르는데 그 동네를 추측해서 그 시간대에 그 거리에 그 장소에 우연히 그 영혼을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알지만 안 갈 수가 없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천안 밤거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점들 뭐 불 켜진 데 다 들어가 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뒤지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뒷모습이 비슷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게 설레요. 제가 이런 설레임을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이 설레임을 아내 만났을 때 이후로 처음 느껴봤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이에요.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딱 보면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체격이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그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 마른 뼈들을 다니는 에스겔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살려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또 막상 가서 못 만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실망이 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고 애가 타는 거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을 넘기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일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우리들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듣고 수요일에 눈을 아침에 뜨자마자 무작정 찾아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그 영혼을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며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며 두 시간 동안 그 영혼이랑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속으로 기도하고 해도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느껴지긴 하는데 그만큼 강한 영적인 공격이 있어서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함께 갔었던 우리 성도님 가정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기까지 달려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저는 그 복도 구석의 벽에 붙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계를 보는데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발 저 영혼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랍게도 그 영혼이 마지막 30분을 남기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그날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 밥을 먹으러 가서 그제 그 영혼에게 밥을 사주는데 이게 되는구나. 이게 난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정신없었지만 행복했던 추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꼭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그 영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하시면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도 삶이 부족해도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나보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살리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고 싶어서 기도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그 가정이 도와줘서 된 게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더 살리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저에게 부어줬을 뿐이에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 영혼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살아났으면 좋겠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 모습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도, 나의 믿음도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주님께 두세요. 주님은 나보다 더, 나보다 훨씬 더 그 영혼을, 나를 더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소망 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아.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 담으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우리를 살려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주님을 소망 삼으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를 살려내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첫 손을 빗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건지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도 우리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뼈처럼 다시 한번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명을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큐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빈 껍질 같은 우리를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죽어져버린, 메말라져버린, 다 비틀어져버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소망인 한국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처럼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산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있는 그 산모들, 하나님 그 생명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출산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산모들과 그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슴 뛰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멈춰버린 시계처럼 아무리 흔들고 때려도 가지 않는 시계 조침처럼 하나님 앞에 고장난 것 같은, 멈춰버린 것 같은,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없는 게, 못 고치시는 게 없는 하나님 명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주님은 다 살려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실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살려내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시오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로서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른 뼈처럼 죽어 널브러져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생명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모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려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이 또한 살아나는 곳에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권능의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인교의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 또한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기억하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직장,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소망 없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주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 이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로 성령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인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욱 먼저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